자, 이렇게 와이라노 다섯 종목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시장에서 이 대응 방법을 좀 정태근 팀장에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첫 번째로 네. 어떤 종목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R&2 R&2 테크놀로지. 어제 많이 올랐는데. 네. 어제 상한가인데 오늘 왜 소환이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바로 하루 만에. 네. 이 상승폭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또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하락 나오면서 이게 단발로 끝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R&2 테크놀로지로 좀 설정을 좀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R&2 테크놀로지가 이제 상한가에 간 이유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REP라는 부품을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지금 2차 전지 보호회로에 사용되는 부품인데, 이거를 과전류 그리고 과전압을 동시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폭발 방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 기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갤럭시 노트 7이 이 배터리 폭발 때문에 화재 이렇게 좀 있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시켜 줄 만한 부품이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반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이 되면은 진짜 급속도로 그냥 순식간에 불이 화재가 붙죠. 발생되는데 또 중요한 건이 화재 진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이니켈이 주행 거리는 늘리는데 단점이 뭐냐면 화재에 약해요. 그리고 충격에 약합니다. 충격에 약하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이 되는데 이 화재가 발생이 되면 이 온도를 낮춰서 진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진압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은데 그게 결국 과전압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REP라는 이 부품이 그런 문제를 해결시켜 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현대차는 상당히 좀 반갑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전류 부분도 있는데 예전에 중고 레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은 네네. PCB 쪽에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PCB냐면은 OBC라는 쪽에 PCB가 문제가 좀 있었는데, OBC가 일단 뭐냐면 뭐죠? 이게 외부에서 직류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들어가면 이거를 배터리용 교류 그절그 교류로 바꿔주는 겁니다. AC에서 DC로 바꿔주는 전원을 해야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돼요. 근데 이 변환해준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게 과전류 현상이 발생이 돼서 이 OBC에 있는 PCB가 녹거나 아니면 이게 화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전에 그 중고 레이 전기차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이 PCB를 교체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왜 말씀을 드냐면은 결국 화재라든지 폭발 같은 것들이 과전류 그리고 과전압 이런 부분들로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는 부품이 나왔다라는 건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갑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 하반기쯤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테스트가 끝나게 되고 하반기 양산에 들어가서 매출이 발생되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쪽으로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현대차 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쪽으로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 아마 또 현대차 협력사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R&D 테크놀로지에 상당히 좀 반가운 이슈다라고 좀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차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늘 낙폭을 생각보다 많이 줄였네요. 장중에 2.7% 떨어지네요. 네네. 장중에 제가 봤을 때한6% 하락이었었는데 지금은 2.7% 올렸네요. 거의 낙폭을 좀 축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선까지 이격 조정이 내일까지 진행이 좀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어제 거의 육박하는 거래량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내 본다면은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한번 욕심을 좀 내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오늘 장중 6%가 빠지길래 그렇게 잡았는데 일단 10,000원 이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하락을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폭발 방지 부품, 이것이 만약에 진짜 효과가 있다라면 앞으로 성장성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도 최근에 많이 치고 올라가다가 좀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과연 이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해요. 네, 궁금하고 지금 이야기로는 막 엄청난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지금 그 가스 요금 올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겨울에 한 12만 원, 15만 원 나오는데 이제는 똑같이 해서 한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두려운데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꺼냐면 지금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이 에너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좀 대두가 그러니까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노드스트림 1까지 끊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은 뭐 비축량이 85%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계속해서 LNG를 흡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LNG를 아시겠지만은 유럽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시아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호주라든지 카타르 쪽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절기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본 그 아시아와 유럽이 경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과다한 상황들 속에서 공급을 많이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천연가스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조금 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 연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천연가스를 올린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석유라든지 석탄 쪽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너지에 관련된 테마들이 식었다고 보긴 힘들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또 이제 정부에서 어떤 부분이 좀 계획이 되어 있냐면 천연가스에 LNG를 혼입하는 조치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천연가스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이런 조치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는 뭐 문제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이것도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겨울이 돼봐야 알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쨌든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추가 어떤 LNG 그리고 LPG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확보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LNG뿐만 아니라 뭐 석유 유통 관련주 그리고 LPG 관련주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GS라든지 대성에너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조금 들썩이는 흥구석유 어찌 보면은 테마 내 어떤 순환매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를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차트 보시면 오늘 7% 네.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태조 이방원 조정 받다 보니까 이 에너지 관련주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요거는 상당히 좀 반가운 것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거래량 없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히 시장 때문에 빠졌다라고 핑계를 대셔도 무방한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6,800원에서 6,9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 단에서 매수가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전고점 부근인 한 8,000원까지 일단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600원 일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이 빠지고 있는데 역시 연말까지 갔을 때 에너지 대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차근차근 좀 모아가는 것도 전략이겠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현재 6,800원에서 6,900원 사이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흥구석에 봤고요.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G2파워입니다. G2파워 저희 사실 이 네. 저희 와이라노 종목 이 코너에서 이제 금지령을 좀 내리려고 했는데 네. G2파워가 또 계속 내려가니까요, 지금. 네. 좀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게 무상증자의 결국에는 결국에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무상증자의 어떤 덫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저 예전에 무상증자의 이렇게 막 그 뭐라 해야 될까 테마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그 무상증자의 말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 G2파워 같은 경우 G2파워를 포함한 무상증자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무구조만 탄탄히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이렇게 돈만 옮겨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렇게 되면서 G2파워는 재무구조가 상당히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그 G2파워의 자본여금이 240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453만 716주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 네. 추가되는 상장수 곱하기 액면가를 곱하게 되면 7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본유금에 있는 240억 중에서 72억이 어디로 가냐면 자본금으로 갑니다. 현재 지금 자본금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18억, 19억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면 90억에서 91억 정도가 된다라는 그럼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자본유금에서 자본금으로 너무 돈이 많이 가게 되면은 이거 혹시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러니까 자본금이 자본보다 많은 상, 그러니까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상태가 되는 거냐 생각하시는데 네. 중요한 건 자본요금이 70여억이 빠져나가더라도 168억이 있고 거기다가 이익요금이 한 45억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자본 잠식 같은 걱정할 필요 없이 자본금도 빵빵해지게 되고 자본금도 빵빵해지게 되면서 유용할 수 있는 이익요금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본 구조가 정말 탄탄해지는 그냥 주식 공짜로 나눠주게 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자본 구조가 탄탄해지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기업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고 이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되면서 또 이후에 이런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그 외부에서 돈을 이제 조달해올 때 자금을 조달해올 때 상당히 유리한 어떤 재무구조를 만들어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그래서 좋은 건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멘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국내 원전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옴시티는 아마 많이 말씀 안 드릴 건데, 지금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 네옴시티 안에서 운영되는 전기에너지를 수소라든지 태양광이지 풍력에서 이제, 조달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또 매출의 26%가 또 태양광 발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광극공사라고 해가지고 공공기업이랑 정부랑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옴시티를 혹시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실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광극공사 이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지금 무상증자에 대한 이 후폭풍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네옴시티라든지 국내 원전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버티자보다는 최근에 일단, 들어가신 분들은 도망. 일단은 도망가고. 네, 그리고 지금 물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버틸 수밖에 존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 같은 경우 일단 8,000원을 잡았는데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 8,000원 정도 잡았고요. 하지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이 맞다 생각이 들고 좀 매수 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불가피하게 조금 존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치트파워에 대한 또 새로운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무상증자의 여파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조금 도망가자. 하지만은 앞으로 또 이 네옴시티나 이쪽에 에너지 관련된 또 이슈나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을 테니까 요거는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